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티볼리 VX. 티볼리 VX입니다. 이 차, 네, 3개월 전에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980만원에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팔 때가 됐습니다. 네, 팔 때가 됐기 때문에. 네, 문이 많이 우시긴 했었는데, 네, 많이 보시고도 가셨는데, 네, 뭐 어떤 분은 할부가 덜 나와서 못했고, 네,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뭐 저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타이밍 놓친 차들은 조금 이렇게 되는 그래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진짜 이거 손해보는 차입니다. 네. 네, 가격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그때 980만원이었는데 지금 850만원에 드려요. 네, 많이 내렸네요. 130만원 할인된 가격이고요. 할인이라기보다는 저희도 빨리 좀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먼저 구독자님께 좀 먼저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네, 한번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에 문제는 없어요. 뭐 외관상이나 엔진 미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꼭 그 뭐라 그래야지, 이거 일본어로 쓰면 아다리 타이밍. 네. 이 티볼리는 이거 찾으시는 분들이 사셔야 돼. 그러니까 쌍용 매니아 분들이 하시는 건데, 소형 SUV라서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인기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이 차는 솔직히 개취야, 개취. 그렇죠. 개인 취향이. 아, 근데 우리 이모도 사고 많이 샀어요. 이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함잡을 게 없어. 타이어도 이거 봐. 타이어도 이렇게. 어? 뭐 타이어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차를. 일단은 뭐 손댈 거는 없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아, 제가 갖고 있어요, 키. 아, 내 거네. 이거 봐, 뭐 하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가격도 1,000만원도 안 되고 일단 전혀 없는데. 옵션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버튼 시동만 있어요. 그냥 버튼 뭐 스마트키 정도에 여기 뭐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 열선 뭐 이 정도? 끝! 오토에어컨, 오토에어컨 뭐 있고 약간 이런 거는 좀 바뀌어져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 차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키로수는 139,376km. 왜도 부족도 없고 좋아요. 그런 분들이 좀 좋죠. 이제 이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여성분들이 티볼리들을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제 갓 면허증 따신 이제 초보 이제 차량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 하니까요 좀 적당하지 않을까. 어디신 분들이 이제 그 아반떼 KSD도 많이 찾으시는데 운전할 때 이 시야 트인 SUV도 고려해 주시면은 그 운전은 능숙하게 운전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시야가 좋죠 이 차가. 네. 이게 방향제인가? 네. 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뭐 수납 공간이 좀 많다는 거 여기도 있고. 시트도 아니 봐봐요. 시트도 부담도 없어. 이거 시트 좋잖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일단 가격이 싸니까. 네. 되게 깨끗한데요? 네, 그냥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한데? 여 있고. 이거 이거 모양 좋아하시는데. 공간도 좀 있고요. 이 정도면 안 다친다. 이렇게 해야지. 털이게도 스트립니다. 이렇게 딱 닦으면 돼. 네. 뭐 아무튼 뭐 메리트는 싼 가격. 네. 싸죠. 130만 원이 다운됐어요. 지금 3개월 네. 만에. 이런 차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차들 되게 잘 찍긴 하는데 그 타이밍 맞춰서 구매만 잘 하시면은 정말로 100만원 많게는 진짜 200만원까지 세이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정도 금액 막 인터넷 막 찾아가지고 하시면 좀 헐렘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저한테 여쭤보시고 그 다른 데 사이트 막 이런 데 보면 좀 교묘하게 내려놓은 그 허위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거는 뭐 이제 찾아보니 작정하고 금액을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쵸.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요. 네.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이상 2016년식 티볼리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2차 850만 원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